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의나 설교 때문에 처음 찾아가는 교회나 장소를 갈 때는 요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시간 안에 가게 해주고 또 잘 가게 해주고 또 바로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모르는 그런 많은 이웃과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세주로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북해도에 홋카이도에 있을 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죠. 아노 센세 소단니 노띠 타다케테 헨데스가 저 선교사님 상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자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교회로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그 형제가 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무슨 상담을 하러 왔는가? 제가 이제 물었더니 그 형제가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점심 식사도 우리 같이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처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중간에 그 물을 마시는 15분씩의 두 번의 브레이크를 넣고 하루 종일 내가 그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2층 집 하나 물려받은 게 있고 그리고 삼촌 손에 이렇게 키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조금 더 북쪽에 아오모리 쪽에 큰 하나의 교육도시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학교에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중등부 중학교 음악교사로 취직을 했어요.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동료 학교 선교사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는 그만두었고 이제 혼자 이쪽 저쪽 길을 걸으면서 방황하고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차를 몰고 저희가 있는 북해도 남쪽에 나나에라고 하는 곳에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삿포로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삿포로는 눈축제가 열리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어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홈레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걸으면서 매일 남루해져가는 그 옷 몇 달을 그렇게 홈레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차를 어디 두었는지도 이제 모르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도리 공원이라고 눈축제가 열리는 그 큰 넓은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문득 오른편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조용한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이제 한 곡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형제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시게 됐나요?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홈레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은 저기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나나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마침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나에라면 한국에서 오신 좋은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당신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라. 그렇게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는 벌써 자동차를 어디다 둔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자비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바로 여기 마침 요 옆에 거기 가는 버스, 시외버스 출발하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대겠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비를 주셔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를 온 거예요. 그 형제가 자기의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 5시 반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제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형제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의외로 아마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주일에 한 번 합니다. 제가 12주일을 할 작정을 하고 처음 8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나머지 4주를 가지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우리가 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8주를 가르쳤는가 하니까 일본은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800만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파해도 이 신도 좋네 그러면서 또 하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그분은 진화로는 그것은 허구며 정말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쭉 가르치는 8주가 들어갑니다. 8주가 들어가는 거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제 12주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성경 공부를 마칠 무렵에 그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상담을 저에게 온 그날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형제 집에 가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혼자라고 하는데 고아라고 하는데 홈레스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집에 왔다는데 이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성경 공부가 시작될 무렵에 내가 형제 집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심방이라 그런다 이걸 차절심 차절방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와보시라고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인도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기는 이미 끊어져 있고 등유도 이미 바닥이 나서 그 추운 겨울을 떨면서 지내고 있고 쌀독에 살도 없고 쌀도 없고 또 뭐 차는 물론 뭐 삿불에 두고 왔으니까 그 없고 단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니까 수돗물만 있어요. 일본에서는 가난해서 또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요금을 못 내도 물만큼은 끊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잘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건데 또 등유 없어도 추워서 떨어도 더 뒤집어 쓰고 더 껴 입으면 되지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 외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 채워주었습니다. 서바이벌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들어가면서 너무 놀란 것은 현관에 신을 벗고 딱 들어가니까 온 거실과 부엌과 이쪽 방과 모든 것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는 휙 던지고 뭐 아무 몇 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2층에만 싹 올라가 자기가 자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저희 아내를 부르고 그리고 이 형제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같이 청소하자. 다른 거 다 괜찮고 이 거실 하나만 청소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파는 제일 큰 그 비닐봉지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막 주워 담아서 묶어 쓰는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또 주워 담아서는 묶어서 내던지고 그렇게 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실 하나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깔려있던 카펫을 밖으로 끄집고 나와서 막 이렇게 또 털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습니다. 소파 위에 먼지가 가득 있었습니다.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가득 앉았어요. 그것도 다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형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정리를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형제가 계속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도우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형제에게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한 달 뒤에 우리가 교회에서 철치 콘서트를 열 테니까 당신이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라. 그래서 옛날에 연주했던 명곡들 30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듣기 시작한 이 찬송과 복음송 이거 30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어렵게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저희 나오는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이 형제가 하는 콘서트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이 형제가 명곡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찬송을 치고 또 이 뭡니까? 이 복음송을 치는데 우리 마음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힐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끝나고 나서 서로 감상을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달 뒤에 우리 마을 문화회관 소호를 빌릴 테니까 거기는 굉장합니다. 아주 한 240석 들어가는 그렇게 넓진 않은 곳인데 아주 조명이 좋고 굉장한 곳이 그래서 그곳을 빌릴 테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한 시간 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남북해도 지역에 22, 23개의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를 연합으로 모이는데 그곳에 가서 이 형제의 그 콘서트 소식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도 오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콘서트 홀, 소홀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곡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좋은 참 그런 참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외부에서 온 교인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형제가 힐링의 연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콘서트의 은혜를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참석했던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다 이렇게 합쳐서 몇몇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 형제를 이제 백업하고 돕는 그런 후원회를 하나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월 5,000원도 작정하고 또 월 10,000원도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가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피아노만 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을 기회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형제는 그 이후에 교회 토요일날 유스 월십에 반주자가 되었고 주일학교 예배에 부반주자가 되었고
우리 어른들 예배도 부반주로 그런 돕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할 때에 참으로 홈리스로 소망이 없이 지나는 이 한 청년의 그 삶이 변화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던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만 해도 어릴 때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청년의 때 저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름휴가, 1980년도 여름휴가를 맞아서 여기 여의도에 왔는데, 세계복음화대성에 왔는데, 그때 CCC 대표이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그 초청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돼서 저의 가슴을 쳤고, 그래서 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격증을, 그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참된 행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까워서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내 주위의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이고, 이 전도가 문화와 그 언어를 초월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이웃에게 전하면 전도고,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까지 가서 전하면 선교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간절한 아버지의 뜻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 율법서와 또 예언서와 또 이 시편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또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처럼 온 구약성경에와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실 말씀 많았겠지만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파할 것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큰 주목적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화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각 처에 크든 작든 이렇게 무슨 소재로 지어졌던 이 하나님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신 목적도 이사야 56장이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또한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또 다른 해석으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목적도 우리가 단일 민족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나간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채널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또 창세기 여러 곳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시편 67편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선교의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불리는 시인데, 셀라 셀라로 구해 지어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복을 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게 알리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민족들이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하여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사 나를, 만민을 축복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시편 67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앞으로 경외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특별히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땅이 이미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왜 또 주십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시려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것을 떠나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부산의 철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그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어하셨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똥과자 굳이 뽑기라고 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모르신 분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아저씨는 열심히 이렇게 설탕을 연탄불에 녹이셔가지고 그 녹인 설탕물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틀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는 거기다가 이제 나무 젓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굳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이 100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둔 유리 위에다가 30개의 그 품목을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얹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10원을 주면 이제 3번을 뽑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주일 용돈이 어머니께 받는 게 10원이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어릴 때지만 어떤 목적으로는 이 투기의 목적으로 이거를 세 번 10원을 걸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걸리면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그냥 용돈 없이 그냥 과자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 다음 주일을 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30개를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이제 통해서 10원을 드리고 이제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조심해서 열어보니까 꽝이었어요. 꽝 아십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기회가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주일 학생이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용돈이 10원인 것.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벌써 꽝 됐는데 이거 두 번 다 꽝 되면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과자 못 먹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를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닭이 걸렸어요. 닭. 닭은 조그만 요거 조그만 사탕 녹인 거예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본전치기. 그건 이제 이렇게 몇 번 빨다 보면 이제 단호가서 없어집니다. 또 기분 좋은 친구 있으면 또 걸리비도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쭉쭉 빨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섭섭하지만 야 그래도 이 오늘은 본전이라도 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그러나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여 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도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세 번째 뽑았던 그것은 제가 배치했던 것 가운데 이 아저씨의 재산 목록 1호 로켓트가 걸린 것. 로켓트는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만하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은 좀체 우리 아이들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벌써 그 위에는 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는 먼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 아저씨 진짜 주실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까운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들고는 바로 좌향좌해서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제 친구들, 우리 반에 그때 58명, 58명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 학급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아는 친한 친구 열몇 명에게 다 집을 방문해서 이거 자랑하려고 이걸 이제 들고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기 시작하는데 그 아저씨가 뒤에서 이래요. 얘야 얘야 불러요. 그래서 그날은 아이고 큰일 났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거 또 다시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뒤를 딱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걸 이제 딱 품에 안고 아저씨 왜요? 그랬더니 이 닭도 가야지 그래. 그래서 내가 닭 필요 없으니까 아저씨 하세요. 그래서 로켓들을 들고 제가 아주 그 친구 집마다 찾아가서 야 이거 알제 이러면서 그리고 한 조각 떼서 주고 또 그 다음 친구 집 가서 자랑하고 또 떼서 주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날 기쁨이 충만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병약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닭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무궁화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찬양하며 열방과 만민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백성과 더불어서 우리 앞장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열두 사도들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친구들 앞서 가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가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서 반갑게 회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그래서 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이건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좋은 소식은 나누어주고 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설탕 녹인 그 똥과자 그것도 떼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혼자 것으로 하고 있으면 이것은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양한 은사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이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와 이 노래와 이러한 그 문화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은 선교지 있으면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 한류 문화 중에 뭘 사용했는가 하니까 한국 요리교실을 사용했어요. 요리교실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달은 전단지를 이쪽으로 뿌립니다. 그 다음 달은 요리교실 때 전단지를 또 이쪽으로 뿌립니다. 그 다음 달은 저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 달은 또 이쪽으로 뿌립니다. 수천 장을 뿌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존 나오는 부인들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새로운 영혼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어느 날 요리교실이 진행되고 요리교실이 진행될 때는 이제 끝부분에 15분 동안 요리가 익어가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단지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교실 하는데 오지 않겠습니까? 메인 요리가 하나 있고 또 사이드 요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끝에 15분간은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벌써 했기 때문에 이 전단지를 두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껏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우편 포스트함에 들어가 있는 전단지를 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네 달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할 때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리교실을 처음 나오던 날 수년간 남편과의 심한 불화와 갈등으로 자살과 이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을 나서는데 뭔가 자기 우편함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요리교실 전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이걸 받아드는 순간 중학교 때 다녔던 미션스쿨이 생각났다. 그리고 미션스쿨에서 들었던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이혼과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이 교회에 가서 이 여기 15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걸어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날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맛있는 요리교실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이혼과 자살을 또 연기해보기로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또 온 거예요. 그러기를 세 번을 요리교실을 얻으니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세 달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자기 집에 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단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박수 두 번 치고 물 갖다 떠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단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끄집어내려서 그 고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고미 스테이션,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이거 좀 처분해 주세요, 이게 재앙이 일어날까 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교회 한쪽 구석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 함께 예배하면서 불을 태웁니다. 이게 보통인데 이분은 자기가 그냥 끄집어내서 쓰레기 비올리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쇼핑센터에서 내가 이걸 골라서 사온 것도 나니까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선교사님 성경 한 권 사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사다 드렸는데 집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구약 3장, 신약 1장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는데 어느 날은 어디를 읽었는가 하니까 에베소서를 읽어요. 에베소서를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가 자기 머리 뒤통수를 큰 방망이를 가지고 광 두드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나는 그동안 이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나중에 이 은퇴하면 이 남편이 힘이 없어지면 퇴직금은 내가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남편의 머리맡에 닿지 손이 닿지 않을 정도까지만 갖다 놓고 냄새만 솔솔 풍겨서 이 남편을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하겠다. 이런 아주 매서운 결심까지 했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해가 지도록 있는 건 하루라도 분을 품고 자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죄를 품고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날 집에서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방망이 두드려 맞고 혼자서 그동안 요리교실 또 몇 번 나왔던 주일 예배 들었던 선교사를 통한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혼자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더니 이 부인의 얼굴이 어제까지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꼭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우리가 봐도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얼굴 어디 간지 온데 간데 없고 너무나도 뽀얗게 밝고 천사 같은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교회당으로 들어서는데 와 예수님 확실하게 바로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한류, 이 요리교실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도 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져 가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리 요리교실의 은사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 그 한국에서 온 팀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보이는데 대충 보면 열몇 명이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정도 유단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들이 오합지졸 내가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뭐 딱 이리 가야 되는데 확 이리 가 엉뚱한 대로 발도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유단자 하나만 촥촥 올라가고 나머지는 올라가서 신흥만 끄떡끄떡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특히 주일 학생들이 격파 시범에 이 온 사람들이 송판을 딱 갖다 대면 누가 건드려도 톡 깨지도록 이렇게 각도를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잡고 있는 사람이 막 건드리면 부서지도록 막 힘을 그런데도 우리 이 선교지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내가 저거 깰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얍! 했는데 뿌직! 하고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으아 깼다고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던 아이들도 계속 교회 오고 이미 교회 나왔던 아이들도 더 신이 나서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한국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뼈 사골까지 다 구워서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떤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가자고 청년들이 그 권사님 집사님을 졸랐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이 야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가면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게 권사님 얘기하셨고 남자 집사님은 내가 가면 여러분들 밥만 죽는다. 나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이제 데려갔대요. 갔더니 단기팀이 온다 그래가지고 선교회 선교사님께서 지역 주민 초청 잔치를 했더니 웬걸 250명이나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걱정이 태산해요. 250명을 간단한 요리를 대접한다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그 고민을 보시고 뭘 고민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번에 단기팀이 온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광고를 했더니 250명이나 글쎄 온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밥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모님 저를 시장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니 시장에 갔더니 요거 저거 저거 저 이렇게 지시만 하고 말은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 다 하시고 그래서 다 사와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냈는데 거뜬하게 멋진 요리를 다 해냈어요. 이 권사님이 직업이 뭔가 하니까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였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건 내가 못한다 너희들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하셨던 그분께서 선교사님 사모님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지역에 유지가 된 거 있어요. 유지가 됐어요. 따라갔었던 또 집사님 한 분 나는 가면 밥만 축낸다 너희들 손해다 나 데려가지 마라 했는데 그분 뭘 하시는가 하니까 전파 수리사항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공구 박스를 가지고 갔더니 마을을 집을 방문하니까 전부 다 라디오가 지지지지지 지지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TV가 옛날 건데 이렇게 두꺼운 브라운 거 아닌데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착 보리콜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칙 쏘면 그게 착 이렇게 녹슨 부위를 다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아주 접촉을 매끄럽게 하고 한번 칙칙 뿌리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깨끗하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비 같은 것도 뒤에서 조금 뜯어서 조금만 손보니까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 앞에 와서 줄을 쫙 세나 이 집사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돌아올 때까지 수리만 하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선교지 선교사님께 도움이 됐는지 선교사님이 길거리 만났으면 다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때로는 약한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선교지 가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또 가시를 거두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해치우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수확을 봐야 돼.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지진이 나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수많은 전쟁이 나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마지막 때 보니까 한심하구나. 누구를 내가 이 어느 민족을 쓰면 이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될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그래서 야 한국 민족 한번 써볼까? 이 민족은 실수가 많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빨리빨리 하는 게 약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다. 야 그럼 이 마지막 때 이 민족도 쓰자. 그래서 이 한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세계선교의 2위의 나라로 지금 2만 2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선교지를 파송될 때 아직 선교사가 800명에서 900명이었어요. 그때 나갔는데 이제 2만 2천 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선교단체 연합에서 우리가 적어도 10만 명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까지도 쓰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농부가 이제 항아리가 두 개가 있다. 그 항아리 하나는 좀 성한 거고 하나는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이래 오다 보면 한 항아리는 아직도 찰랑찰랑 차 있는데 한 항아리는 깨어진 그 금으로 절반이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 같은 거 쓸모없으니 그냥 버리시고 새 걸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 농부가 하신 얘기가, 예, 아니다. 잘 봐라. 우물에서 집에까지 오가는 길에 거기에 길가에 피어난 예쁜 꽃들을 보았느냐? 그 꽃들이 바로 너의 금으로 흘려내준 그 물을 먹고 저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피어있지 않니? 그러면서 나는 너를 계속 쓸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가진 이 빨리빨리에 때로는 약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불구하고 우리의 빨리빨리가 없었으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신중하기만 했더라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네, 그러한 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정말 길가에 흘려주지 않았으면 피어날 수 없었던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의 약점도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약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의 은사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 모여서 기도하는 열정. 기도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도 1부, 2부, 3부, 수요 기도회,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헌금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선교 집회, 은혜 받는 선교 집회, 이 여름의 수양회, 이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우리의 열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선교하는 그런 열정을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참 남들은 안 된다, 포기하자 그럴 때도 우리 민족은 왜 그 안 되느냐 하면 되지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열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 그 나나의 교회에 유스 모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두 명이 이미 있고 초등학교 다섯 명이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가르쳐서 세례를 받고 중학생이 되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중학교 되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는데 중학교 되면 교회 못 나오냐? 중학교 되면 학교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부활동, 부카츠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야구부에 들어가든지 소프트볼에 들어가든지 탁구부에 들어가든지 브라스밴드에 들어가든지 뭐 방송반에 들어가든지 무슨 반이든 우리가 들어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에 부활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성도들과 다른 교회 교육자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중학교 가면 이제 아이는 주일학교 졸업하는 걸로 더 이상 예배도 못 나오는 걸로 다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왜 주일을 저렇게 예배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의분이 일어나서 그 일곱 명 아이들을, 얼망조망한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는데 이제 예배 못 나온다니 너희들이 도대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한번 의논을 해보라.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저는 여기 테이블, 긴 테이블에 여기 앉고 그 아이들이 세 명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가 인다로 언제가 좋을까 고민들을 한 30분을 내가 뒀어요. 고민하게. 그랬더니 30분 뒤에 제일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된 아이가, 선교사님 토요일 저녁이라면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준비해 놓겠다. 바로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그 6시부터 7시까지 밥을 해 먹였습니다. 그다음 7시부터 7시 반까지 힐송 찬양을 가지고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7명. 뭐 우리까지 다 합쳐도 한 3명, 10명.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소그룹 한다 이래가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명, 4명 나눠가지고 우리 선교사 저와 아내가 한 그릇씩 들어가가지고 방금 들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이러면서 다 또 적게 했습니다. 적고는 끝나면 자 대표 한 명씩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나눈 내용을 적용한 내용을 다 적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막 떠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다시 찬양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한 시간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탁구대 펴놓고 탁구 칠라이, 기타 칠라이, 채팅 할라이, 그 다음에 요 옆에 문화센터 가서 거기서 농구 할라이, 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 이 아이들이 9시 반에도 10시 돼도 10시 반에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놈들아, 내일 예배 드려야 된다. 가라! 해가지고 엉덩이를 차서 집에 돌려보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새 친구를 데려. 재미있으니까 야들아 밥 준다 이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계속 일이 늘어난 거예요. 7명, 10명 되더니 12명,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45명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전역에서 나나의 교회 유스가 잘 된다더라, 벤치마킹하자 이러면서 막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가서 거기 적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스 월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대학생이 될 나이에 전국으로 이제 학교 따라 흩어지고 또 바로 직장 취업할 아이들은 뭐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무슨 전기회사라든지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유스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스가 없는 교회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해본 게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친구 전도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막 가는 곳곳마다 유스 운동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가르친 유스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쌍이 났어요. 쌍. 어?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 결혼을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이 두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250명이 왔는데 그 중에 100명 가까이가 150명은 이제 교회 관계 사람들이고 100명은 친척과 회사 관계 사람이고 나머지 100명이 전국에서 몰려온 유스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했던 그 유스 그 아이들이 결혼식장에 다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옷을 두 번 갈아입습니다. 예? 하얀 드레스 그 말고 또 이제 빨간 또 옷을 파티복을 입고 또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신랑은 가만히 입고 신부만 갈아입어요. 갈아입을 때마다 피로연할 때 그렇게 갈아입는데 갈아입을 때마다 와 스테키 멋있다 예쁘다 이러면서 그 유스 아이들이 100명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 신랑 유스 잘 알았던 우리 신랑이 간증을 합니다. 그 불신 가족도 많고 불신 회사원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늘 온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일본 목회자들이나 일본 성도들은 중학교 가면 교회 수톱 딱 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뜨금이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유스를 시작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 그 가운데 벌써 다섯 명이 헌신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호주에 가서 또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 또 신학교에 지금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또 신학교 가기 전에 너 신학교 가면 너가 자립해서 학비 돼야 되니까 직장생활 2, 3년 경험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학비를 모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은사인 이 열정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도 무슨 음식을 먹고도
적응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매운 것도 잘 먹습니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운 것도 뭐 싱거운 것도 아, 없어서 못 먹지. 주워보면 뭐든지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까만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까마귀라도 잡아먹고 하,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정말 자 어디 가도 적응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6.25입니다. 워싱턴 거기 백악관 앞에 6.25 참전 기념비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her daughters. 우리 조국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Who? 어떤 아들과 딸들이냐?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그들이 전혀 몰랐던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했던 그 청년들. 또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people they never met?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심에 응답했던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에 미국 청년들만 54,246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군으로 온 청년들이 628,993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나라, 전혀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콜링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귀한 생명을 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열방의 만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을 세우면서 그 축복을 사용하여 열방의 축복을 전달하고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